저는 멤버들이 필요해요. 저는 혼자서 뭐 못하겠어요. 너무 부끄럽고 너무 긴장되고 뭔가 이 여러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저희 멤버들이 필요합니다. 한 명이라도 제발. 왜 야 후회하지 않아 조금 지쳤더라도 치킨 먹으면서 웃는 게 즐거울 뿐이야. 흙과 백이 대비한 세상을 따라가 like crosswalk. 그럴 수밖에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또 맘 편히 가나 웃자 맘 편히 저거라. 단순함 쉽게 생각해 그냥 욕심이야 뿐이야. 에이 아 이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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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괜찮아. 예 형이 있어 형이 있어. 떨어지면 형이 잡아줄게. 저희 한 명 한 명마다 특징이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우리 팬 이제 처음 오는 팬분들 우리 스테이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테이분들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저희의 특징성을 말해주기 위해서 특별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 아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되는구나 이름을 이번에 진짜 뭔가 퍼포먼스가 대체적으로 뭔가 되게 포인트 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마요 잠도 못 자고 지각하게 되려고. 아, 뭐 이거 이게 나쁜. 이거 이어폰 이제. 자, 이제 작업할 때 가이드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불면증 가이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수정할 게 그렇게 없었고 우리에게도 너무 잘 나와서 우리 창빈이랑 한이한테 너무 고맙네요. 저는 진짜 한이 창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항상 애들이 같이 있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고 덕분에 제가 항상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창빈이, 한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. 오케이! 아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창빈이 랩을 들으면 뭐라 해야지? 달리는 플로우잖아. 어떻게 보면은 그 달리는 플로우 안에서도 그 라임 주고 악센트 주고 싶어하는 라임 부분에 다시 이제 악센트를 강조하면서 달리는데 그때마다 되게 흐름이 되게 잘 흘러가고 되게 뭔가 지루하지 않을 때 좋거든요. 대로 하코노 나카미와 난다로나 という 게임です. そして 2番目は ランダム プレイダンス. そして 3番目が ライアー 게임です. この 3つの 게임の うち 1つ目 と 2つ目. 반대로 가야 되니? 반대로. 그동안 아빠 이거 봤어. 왜 그래요? 밭을 왜 매니? 뭐 왜 매는 거지? 이게 좋으니까요. 내가 좋은데 밭을 왜 매니? 왜인 거 알아요? 왜요? 이거 좋으니까. 왜요? 내가 니. 내가 니. 카놀라 유. 왜? 올리브. 왜? I love you. 그냥 니컬 니카. 같이 먹고 살라. 팀을 오셔서 주세요.
좋은 타이밍에 막 스타트 눌러주시면 아를 부탁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여러분들 준비하셨나요? 네. 오케이. 자, 그럼 준비는 다 끝났으니 자, 렛츠 고! 형들 있어요. 나 아직 어린데. 아우 자 무릎 뜯고 싶다. 아 진짜 귀여워가지고. 어려가지고. 어려가지고. 아 진짜 이거 마주치지 마 마주치지 마. 자기가 생각하는 스트레이키즈의 경쟁력은 저희는 말이죠. 아 이거 어려운데. 장점이야 뭐 너무 많아서 많다 너무 많나 이거 뭐 많다고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되게 많겠죠 뭐 화려한 퍼포먼스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서로서로 의지하고 멤버들이 서로서로 믿고 서로서로 엄청 사랑하는 그 케미가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것도 있고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그리고 저희의 엄청 아름다운 스테이 팬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도 하나 큰 강점이 장점입니다 생각합니다. 예스! 감사합니다. 와우. 오! 맞아요. 저희 우리 한이가 또 본명가만 나오게 됐는데요. 자 한이한테 너무 이제 일단 고생했다는 말부터 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역시 같은 팀으로서 진짜 같이 팀 할 수 있어서 한이랑 너무 좋은 것 같고 한이가 확실히 진짜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둘 다 너무 잘해서 또 하나의 뭔가 반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본명 가왕에서. 근데 진짜 마스크 싱어에서 한이가 너무 잘해서 뭐지 축하보다는 이제 고생했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고 잘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. 무엇은 다 쏟아부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그 이후로 정말 우울했거든요. 이거는 사람이 달라졌어요. 스스로 약간 그 가다버렸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창빈이 하니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뭔가 확 이게 딸깍했던 것 같아요. 아 이런 걸 좀 해봐야 되겠다. 진짜 왠지는 진짜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진짜 뭐 이엔이 통해서 창빈이 통해서 하니 통해서 현진이 통해서 필릭스 뭐 리노 승미 통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애들한테 되게 고맙죠.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맙죠. 스트레이 키즈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카메라들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계속 올 수 있는 그 이유도 스트레이 키즈 때문인 거고 멤버들 사랑해요.